안녕하세요, 김경민입니다. 2년 전 기억나시나요? 2년 전? 롯데 콘서트 홀이요? 저희는 둘이서 연주하는 거 한두 번은 못 볼 것 같아요. 왜냐면 군대를 가기 때문에. 저랑 더 라이벌 하실 분?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더 라이벌 후보 네 분을 후보까지 있어요 이게? 네, 그럼 첫 번째 후보 나와주세요.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진시원이라고 합니다. 오다승입니다. 제 이름은 문경민입니다. 경민아! 나이. 무슨 경자 무슨 민자예요? 저 거울경의 옥돌민. 저도 옥돌민. 소개팅 한 게 아니라 라이벌로. 아니 아니. 아 그리고 이분은 진짜 저희가 너무 힘들게 보셨어요. 네 번째 후보분 나와주세요. 잘 지냈어? 진짜 미쳤다. 안녕하세요. 최근에 소집 폐지한 피아니스트 이나오입니다. 소개팅이라면서요? 라이벌 찾는 거. 아니 그 라이벌 새로운 라이벌 찾는 거라면서요? 아니 그 질문 안 하세요? MBTI요? 형 안 궁금해요. 이렇게 저희가 아주 쟁쟁한 라이벌 후보 네 분을 모셨는데요. 맛있게도 여기서 경민님의 라이벌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. 라이벌에게 설렌다는 게 말이 될까요?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저희가 달달한 상황을 연출할 겁니다. 그래서 각 라운드다 경민님의 심박수를 가장 높인 분 한 분씩 클락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덜 설레게 한 분이 경민님의 라이벌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설레면 안 된다는 거죠?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설레면 안 된다. 그리고 저 뒤에 네 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플러팅을 하실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그러면은 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.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후보분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그냥 저랑 좀 아이컨택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저 기호 1번 진시원입니다. 제가 원래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네. 너무 오랜만에 치기도 했고 네. 너무 아름다워져서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을 경민님의 능력으로 저를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호 1번 진시원이었습니다. 나 진짜 땀나. 경민님 에? 유력한 타자 선물 왜요? 좋은데. 네, 두 번째 분 나와주세요. 경민님 말고 경민 누나라고 불러주세요. 그렇게 하세요. 경민 누나를 위해서 누나를 닮은 곡을 준비해봤습니다. 저를 닮은 곡이요? 짧게 짧게 여러 곡 들려드릴게요. 클래식 피아니스트랑 뭘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소원 한번 보세요. 갑자기 120인데? 같이 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120 됐어. 진짜 역대급 컨텐츠다. 세 번째 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경민이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8이요. 어? 96? 저 빠른 97이에요. 혹시 아... 경민이 누나? 경민이
누나 보니까 또 생각나는 곡이 있어갖고. 경민이 누나. 발라드 한 곡. 좋아요. 재즈 발라드 한 곡. 재즈 발라드? 저 너무 좋아요. 잘 듣겠습니다. 네. 끝나고 태워드릴게요. 저 차가 있어요. 네, 네 번째 라이벌 분이 나와주세요. 왜요? 뭐? 네? 나 좀 봐줄래? 네, 볼게요. 아쉽게도 이번 라운드에서 한 분은 경민님과 라이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첫 번째 탈락자는 기호 1번 진시환. 미안해요. 믿기지 않는 결과가. 그러니까요. 너무 네. 죄송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왜 저래. 한 분이 탈락하셨고요. 네. 2라운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바로 경민님과 듀엣곡 치기입니다. 듀엣곡을 쳐서 가장 경민님의 심박수가 안 올라가는 분이 최종 라이벌이 되겠죠. 원하시는 라이벌 후보분이 있죠?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경민님이랑 꼭 같이 연주하고 싶습니다. 이름도 같고 운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. 맞아요. 뭐... 할 거 있어? 네. 네, 그러면 하죠.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경민이. 젓가락 행진곡 괜찮을게요. 아, 네. 저 좋아요. 어떠신 것 같아요, 경민님? 너무 좋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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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별로예요. 아니, 그게 아니라. 두 번째 분 나와주세요. 아니, 이제 너무 상큼하고. 막... 즉흥 연주 같은 거 배워볼래요? C 메이저 스케일 쳐서 아무거나 라인을 만드시면 됩니다. 다준이랑 할래요. 2개 넘기셨어요. 아 진짜요? 안돼! 진짜 왜 그래 너. 네 그러면 3번 후보분. 뭐 할까? 한쪽 포화도가 내려갔어. 죽지마.
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라이벌을 하는 거야? 근데 나 하고 싶어 라이벌. 할 것 같아 오빠가. 빨리 해 하자 우리. 뭐 어떤 거 할래? 어떤 거 할래? 아 작은 별 병주곡 하자. 알았어. 시작. 맞긴 맞다 우리가. 그러니까 오빠 어떻게든 막 내 심박수를 좀 올리려고 좀 해봐봐. 내가 어떻게 플루팅 할까? 이거? 아니 그건 너무 많이 들었고 좀 아려야 돼 조금.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? 놀랍게도 90을 한 번도 안 했다. 너무 유력한데. 아 정말 치열한 마지막 라운드까지 끝났고요. 세 분이서 아주 치열해갖고 제가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. 참고로 심박수가 가장 낮은 사람 라이벌이 되시는 거고요. 역시 경민님께서 예상가는 후보가 있으십니다. 네. 더 라이벌 리부트. 정말 쟁쟁한 후보분들이 오셨고요. 그 중에서 꼽힌 후보는 바로 이나오 씨입니다. 네. 아 어떻게 예상하셨나요, 두 탈락자 분께서는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또 봐요. 어떻게 저희가 정말 이렇게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는데 두 분은 어쩔 수 없는 라이벌이신가 봐요. 하시게 된 거 소감 한 말씀. 일단 프로페셔널하게 서로 연주에 임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됐고요. 뭐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. 그럼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. 역지 말아주세요. 오늘 아무도 안 엮어요. 가끔 있었는데 아니 오늘로서 오늘로서 이제 그게 증명이 됐어요. 진짜 그냥 이거는 정말 빼곡도 못한 증명. 여기 증인. 응. 증견. 어쩔 수 없이 설레지 않는 사람이 있나봐요. 그러니까 저희는 바뀔 줄 알았습니다. 그러면 더 라이벌은 이제 그 새로운 멤버 그런 게 없이 이나오 씨랑 같이 하게 됐고요. 저희 둘이 한번 잘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아무튼 이렇게 극적인 결말 축하드리고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도 이 형이 한 번. 연습이나 잘해.